안녕하세요, 오주은입니다. 아, 여러분, 새해가 밝았네요.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네요.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? 아, 요즘에 또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가 없네요. 아침 기온은 거의 매일 영하 10도 이하로는 항상 내려가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추우시죠?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아, 제가 오늘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와인이에요. 근데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와인. 여러분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뱅쇼라고 하죠. 뱅쇼가 불어로 뱅쇼라고 하고, 또 독일어로는 글루바인이라고도 하고, 또 영어로는 멀드 와인, 뮬드 와인,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. 이게 이제 이런 레드 와인에 향신료나 과일을 끓여서 이렇게 일명 쌍화탕이라고도 하죠. 뭐 이렇게 끓여서 먹는 와인. 그래서 예, 이렇게 끓이고 나면 알코올은 증발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잘못 드시는 분도 함께 따뜻하게 또 즐기실 수 있는 와인이라고 해요. 그리고 감기 예방이나 이런 원기 회복에 또 좋다고 하네요.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날씨 쌀쌀해지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되게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기회가 없었어요. 근데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패키지로 된게 있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. 나 혼자 뱅쇼라는 제품인데요. 요거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는 시나몬 들어가 있고요. 오렌지, 자몽, 레몬, 사과, 그리고 팔각향, 정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와인 한 병에 요거를 다 넣고 끓이면 되는 것 같아요. 너무너무 편리하죠? 이거를 다 하나하나 구해서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간편한 패키지가 나와서 한번 제가 넣고 끓여서 맛도 한번 보고 싶네요.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이 레드 와인은 그렇게 좋은 와인은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하네요. 그냥 마트에서 저렴한 레드 와인 괜찮은 거. 저는 이거 마트에서 이거 많이들 아시죠? 정말 저렴한 거. 저 4,900원에 구입한 것 같아요. 이 마트에서. 그래서 요거를 이 레드 와인을 한번 끓여볼게요. 이렇게 패키지도 이쁘게 나오네요. 향이 진짜 좋아. 너무 좋다. 일단 이 오렌지 말린 것 같고요. 사과인가요? 사과. 이거 시나몬. 오렌지. 이거는 레몬 같죠? 레몬. 요게 참 특이한가 봐요. 요거를 기호에 맞게 선택하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. 요거를 그냥 저는 다 넣어볼게요. 그리고 설탕도 넣겠습니다. 저는 이거 다 넣어볼게요. 패키지로 나와 있는 거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요. 황금 비율이겠지요. 끓일 때에, 팔팔 끓일 때에 알코올이 날아가면 한몇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될것 같아요. 네, 사실은 이 뱅쇼가 연말 파티나 뭐 그럴 때 아니면 땡스기빙 때 크리스마스 때? 이런 연말에 많이 드시죠. 저도 그때쯤에 작년 말에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까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오늘에서야 이렇게 만들어 보네요. 네, 자, 끓을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네요. 이 안에는 오렌지 3조각, 레몬 3조각, 자몽 1조각,
사과 한 조각, 시나몬 스틱 5개, 팔약향 2개, 정향 5개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요거에 와인 한 병에서 두 병을 함께 이렇게 끓여주면 된대요. 향기가 시나몬 향이랑 과일 향이 섞여서 상큼하고 시나몬의 독특한 달콤한 향도 너무 좋네요. 향 자체가 힐링이네. 향이 진짜 예술이다. 너무너무 향이 좋다. 이거 정말 감기가 똑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향이네요. 이제 요렇게 끓이고 중불에서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. 이걸 이제 컵에 담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뜨겁기 때문에 와인잔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. 이런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머그에 한번 담아볼게요. 그리고 이거를 식힌 후에 차갑게 마셔도 좋다고 하거든요. 식힌 후에는 이제 와인잔을 예쁘게 먹어도 되겠죠. 마음에 드는 과일을 레몬 같아요. 레몬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시나몬을 하나 이렇게 딱 올리고 두꺼운 거 하나 더 꽂고 요거 과일이 안 보이네. 간단하게 이렇게 키트는 캠핑용이나 이렇게 뭐 어디 야외에 놀러 갔을 때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간단하게 가지고 가야 할때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런데 다음에는 한번 제가 여러 가지 과일을 직접 하나하나 모아서 직접 또 끓여보고 싶네요. 맛 한번 볼게요. 아, 이거 한 모금 마시고 잠들면 푹잘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시나몬을 엄청 좋아하는데, 새콤하네요. 새콤하고 또 달콤해요. 몸이 따끈따끈해지네요. 여러분들도 와인을 이렇게 겨울철에 끓여서 드셔보시면 너무 매력있고 정말 온몸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네요. 오늘 저는 꿀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